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9년식 더 K9 3.8 4륜 플래티넘 3입니다. 일반 부품까지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은 조금 이따 공개해드리도록 하고요. 가성비 좋은 중고차 매일매일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2019년식 더 K9입니다. 더 K9 요새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차 너무너무 좋아요. 보증도 남아있는데 가격도 쌉니다. 정말 싸고 관리도 잘 되어 있어요. 옵션도 풍부하고 뭐 하나 빠짐이 없는 이 더 K9 한번 준비해봤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K9 정말 문의 많이 주셨어요. 이 차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빠르게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본네트 불팀 없이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LED 라이트죠. 순차점등 됩니다. 턴시그널 순차점등도 가능하고 그릴도 깨끗하고요. 어라운드뷰 전방 카메라 정말 깨끗해요. 근데 스크래치 있고 하면은 이제 화면에 화질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따가 다시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레이더판 깨끗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 비치죠. 비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오른쪽 라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뒤로 쭉 이렇게 보시면 뭉텅 없습니다. 뭉텅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휠 19인치 휠입니다. 19인치 휠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자,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고요. 뒤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에 19인치 휠 마찬가지로 관리 정말 잘 되어 있고, 자, 타이어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뒤에서 전면 모습 보면 깔끔하죠. 정말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트렁크 면도 움푹도 없이 깨끗하고, 플래티넘 3입니다. 플래티넘 3 범퍼도 깔끔하고, 뒤에 대로등도 마찬가지죠. 턴 시그널입니다. 순차점등 이렇게 되고, 전체적인 모습이 뒤에 이제 바뀌면서 굉장히 스포티한 매력이, 대형 세단이면 약간 중후하고 무거울 수 있는데 이런 라이트 하나가 전체적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굉장히 스포티하게 보입니다. 자, 왼쪽 라인 마찬가지로 쭉 보면 문콕도 없이 깔끔하고요. 자, 휠 19인치 휠 깨끗하죠. 정말 관리 잘 되어 있네요. 자, 타이어도 트레드 남아있고, 자, 왼쪽 앞바퀴도 마찬가지로 휠도 깔끔하고 트레드도 남아있고요. 전면 모습에서 후면까지 쭉 지켜보면 이 빛을 이용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눈폭이 잘 보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정말 관리 잘하고 타신 차량인 것 같아요. 옵션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내부의 옵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메모리 시트,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이 키와는 틀리게, 자, 이 스마트 버튼을 누르면 이 계기판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비게이션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본인 신체와 체형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팅을 해주고, 기억을 해놓으면 그 누가 움직이더라도 세팅해놓은 포지션으로 돌아오는 아주 편한 옵션이고요. 자, 사운드 크릴 사운드입니다. 크릴 사운드. 그리고 크롬 파츠로 스피커가 굉장히 커요. 보시면 거의 이 문의 도어의 50% 이상 자리 잡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크롬 파츠 하나로만 해도 굉장히 고급져 보입니다, 차가. 자,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잘 되고, 시트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죠. 숨 죽은 것도 없고요. 주름도 많지 않습니다. 사용감이 크게 없는 차 같아요. 자, 사용감이 별로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드라이브 와이즈가 있죠. 축후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핸들링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 이 자동 제어 장치가 있는 차량을 꼭 구매하셔야 돼요. 왜냐? 고속도로나 도로 위에서 주행을 할 때 뭐 졸음운전 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졸음운전 했을 때 앞에 차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서줍니다. 자동으로 섰다 갔다도 해주고, 그리고 추돌 방지가 있어요. 추돌 방지.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세이프티 옵션을
꼭 있는 차량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리고 K9은 이게 드라이브 와이즈 밑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전자파킹과 오토홀드가 함께 있죠. 이 전자기용 밑에 오토홀드가 있는데, 신호 대기할 적에 조금이라도 운전자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는 옵션입니다. 굉장히 편하고 제가 좋아하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계기판, 전자 계기판. 전자 LED 계기판인데, 이쪽 왼쪽에는 키로수, 오른쪽에는 이렇게 RPM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 사각지대가 나와요. 자, 왼쪽은 이 키로수 나오는데, 위에 숫자로 표시되죠, 키로수가. 그리고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켜면 RPM이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도 사각지대가 나오고요. 자, 키로수는 99,684km입니다. 99,000km. 12만까지 일반 부품 보증 가능하니까요.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자, 룸밀러 하이패스 유보 기능도 있고요. 하이패스는 여기 옆에 끼는 카드 공간이 있어요. 자, 내비게이션 12.3인치 대형 디스플레이입니다. 대형 디스플레이 굉장히 커요. 자, 화면 대화면입니다. 자, 어라운드 뷰 카메라 깨끗하죠. 후방 전방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카메라에 기스 있으면 있는데 깨져나오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깔끔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양쪽 통풍 열선 다 달려있고, 핸들 열선도 있고, 프로토 에어컨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한 번씩 이제 켜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게 이 필터가 또 안 좋으면 이 쾌쾌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작동이 잘 되는지, 이 에어컨이 잘 나오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 또 이 중고차 구매하는데 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가스가 빠져 있을 수도 있고, 필터가 교환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해요, 시트가. 거의 사용감이 없다고 봐도 진짜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DIS 후석 커튼, 뒤에 전동 커튼도 있어요. 그리고 수납 공간 이렇게 넓어요. 안쪽에 쉽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쪽 이 잭을 이용해서 충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잭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고, 이게 무선 충전기도 있어요. 무선 충전기도. 이 차는 뒤에 옵션이 또 많습니다. 뒤쪽에. 자, 뒷자리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일단 사이드 커튼 있어요. 사이드 커튼 있고 듀얼 모니터가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 자, 이렇게 왼쪽. 자, 듀얼 모니터가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 그리고 양쪽 통풍 열선 컴포트 팩이 있는 거죠. 양쪽 통풍 열선 프로토 에어컨 조절 가능하고, 화면은 이쪽에 나옵니다. EQ와 틀리게 이쪽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레스트 기능이 있어요. 양쪽 레스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공간 확보해서 편하게 휴식 취하시면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아주 편한 옵션입니다. 거의 이제 풀옵션이라 보시면 되겠죠. 모니터와 레스트 VIP 기능까지 있는 아주 옵션이 많은 플래티넘 3입니다. 플래티넘 3. 그리고 뒤쪽에 플래티넘 3는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입니다.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까짐도, 버튼도 까짐도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 자, 안쪽 보세요. 굉장히 깨끗하고 넓습니다. 골프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요. 스틸 몰딩으로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 방지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스페어 키트, 타이어, 물자국 전혀 없죠. 침수 처리 시 제가 100% 책임져 드리고요. 내려오는 것도 꼼꼼하게 소리 들어보시고 눌러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더 K9 많이 찾으시는데 옵션 많은 거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이 차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가격 궁금하시죠? 가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2019년식 더 K9 4륜 플래티넘 3 9만 킬로 된 이 뒤에 있는 차량의 가격은요, 전국 최저가입니다. 3,790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3,790만원. 옵션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헤드업, 전동 트렁크, 그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 축구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자동 제어 장치, 룸밀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에 카메라도 있습니다. 사각지대 화면이 나오는 카메라도 달려있고요. 뒷좌석에는 듀얼 모니터와 컴포트백, 레스트 기능까지 겸비한 VIP 시트가 있는 99,000 된 이 더 K9을 제가 3,7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